탄도미사일이 중국 SLBM의 모방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. 2단 미사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점이 거의 판박이 수준이어서 중국이 북한 SLBM 개발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중국 최초의 SLBM 쥐랑 1호 개발 15년 만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. 중국의 이 쥐랑 1호와 북한 북극성의 외형과 재원이 거의 같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백톨 교수가 밝혔습니다. The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launched looks like it's a two-stage missile, just like the JL-1. It looks like it's a solid fuel missile, just like the JL-1. 실제로 쥐랑 1호는 북극성과 같이 골프급 잠수함에서 발사돼 크기가 10m 정도로 유사합니다. 또 미사일 하단부에 물 밖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를 위한 1단 엔진의 덮개 모양도 비슷합니다.